교학원을 검색해보면요, 연관 검색어가 여신. 저희 학교에는 문과의 여신 고다현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 이야, 여신이다. 예. 문과 여신보다 아름다운 우리 이과 여신 송두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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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니 실제로 보시면 네. 고단 선생님 훨씬 예쁘세요. 아, 이건 약간 좀 사진에 좀 약간 트릭이 있습니까? 네. 아. 지금부터 교하고 진짜 여신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고다희 선생님은 일단은 얼굴이 너무 예쁘셔서 선생님인지 학생인지도 모르고 완전 동안 페이스, 요즘에 베이비 페이스가 되세요. 야, 송두리 쌤은 25살이야. 이런 나이 많은 고다희 쌤이랑 차원이 달라. 나이 많은 고다희 쌤이랑 차원이 달라. 와. 야, 그리고 우리 송두리 쌤은 얼굴이 너무 예뻐서 수업이 들리지가 않아. 야, 그 자랑이야? 그게? 야, 그래서 우리 반 지구과 성적이 바닥이야. 야, 진짜 자랑. 진짜 어이가 없어. 야, 고다현 쌤 쌍수한 것 같은데? 야, 뭔 소리야. 야, 야 성들이 쌤 쌍수했잖아. 야, 고다현 쌤 자연산이야, 자연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결국 서로 장점만 얘기하라 했더니 결국에는 할 말 없으니까 디스까지 가고 이거 이러다가는요. 예쁜 선생님 뽑다가 선생님 얼굴에 먹칠하겠어요.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학원에 있는 미녀 선생님만 있는 걸로 제가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